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연일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월 3일까지, 5월 2일까지인가요? 일단 편안하게 가자. 그래서 시장은 뭐 코스피도 역시 오늘 33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또 코스닥 역시 1000포인트를 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자, 1010.8포인트를 빠져서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멋진, 이게 몇 년 만인가요? 예, 자그마치 굉장히 오랜만에 아마 이 코스닥장인간 1999년 이후 조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엄청난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고의 고점까지 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박스를 돌파하고 나가는 멋진 모습이 결국은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78% 정도가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투자가 강력하게 이어지면서 오늘도 외국인 4,400을 사고요. 또 금융투자가 1,400을 사면서 뭐 연기금 아직은 매도가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도 모습을.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또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반등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거기다가 우리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그 좋은 일을 많이 벌리고 있어서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서 이것을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될지 상당히 궁금한 것들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천스닥이 가면서 투자 주린이들이 가장 이제 동학개미들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 또 다시 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들은 또 팝니다. 참 안 됐어요. 그럼 주린이 투자 수익률은 얼마일까?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주린이들이 지금 기존 투자자보다 16%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그래요. 대체 그러고 그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밝힌 투자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밝혀드렸지만 제가 어디다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다 적어놨군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딱 한 종목만 투자한 사람들이 310만 명, 두 종목을 투자한 사람이 153만 명, 세 종목이 투자한 사람이 100만 명을 수준을 가고 있다. 그럼 합치면은 대충 예 563만 명, 563만 명이 거의 몰빵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단타나 몰빵 투자라는 것이 주린이가 많은 탓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적 수익률이 신규 이 투자자들이 아직도 상당히 손실을 많이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신규 투자로 주식을 성향하는 것이 신규 투자 회전율이 높아서 일단 기존 투자자보다 신규 투자자들은 회전율도 높아서 성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 ETF를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ETF 타이거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인버스 투자한 투자자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상당히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 자, 또 신저가를 깨고 있으니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한 것이 뭐 이제 뭐 올라갈 것이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기관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더 그냥 기관 외국인 매수했다고 또 산다고 그냥 더 산다고 물타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잠깐 동안 역시 그저 기관 외국인 사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또 뭐 전문가들이 이제는 뭐 기회가 왔다고 그래서 매수하라고 그랬다는데 상당히 어렵죠. 신저가를 깨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곱버스인가요? 선물 곱버스 곱하기 이게 맞나요? 코스피 200 선물 곱버스가 네. 참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상당히 어렵다. 그쵸? 이 어디 갔어요? 찾으려니까 또 빨리 안 보이네요. 이거 욕심내서 이렇게 하다가 그죠? 선물 이걸 해버리고 거꾸로 잘못 찾았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어서 지금 지수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는 회복이 안 되고 저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들도 역시 여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공공이 대형주잖아요. 오래간만에 지금 반등을 해서 아직 종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중형주는 오늘도 신고가를 했고요. 소형주도 역시 오늘도 신고가를 했습니다. 여기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주는 역시 신고가를 했고 소형주는 역시 신고가를 해서 상당히 잘 가고 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가게 되는 이유가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에 또 신규 투자자들은 몰빵을 하면 많이 보는지 알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적당한 분산은 수익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것을 공부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급등, 그죠? 몰빵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당한 분산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주는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죠? 일단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 3원칙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비중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분산의 원칙. 세 번째가 뭐죠? 자금 관리 원칙.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 종목서부터 세 종목을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요? 563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이런 엉터리 투자를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럼 분산 투자라는 게 뭐죠? 분산 투자는 최소한도 그러면 분산을 적당한 분산. 만약 1억을 기준으로 최소한도 10종목 아니면 5종목이라도 분리를 했다면 그죠? 5종목 같은 10종목 같은 내가 분산을 했다 그러면 5종목 한 종목이 2천만 원씩입니다. 10종목이 동일 비중이면 1천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분산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건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몰빵을 해야만 수익률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분산을 갖다가 만약에 100종목을 가서 1억에 100종목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게 지수 수익률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지수 수익률을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죠 종목의 백화점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의 3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렇지만 지키지 않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그죠? 공부가 될수록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도 중소형주 장세도 오늘도 굉장히 그 제가 투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상한가를 주면서 큰 수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그랬다가 매수 들어갔다가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그죠? 매수 들어갔다가 지금 코로나 이것도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도 지금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익이 지금 얼마나 크냐 하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293%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산 것이 대원 미디엄, DNC 미디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웹툰 종목이죠. 둘다 다. 작년 이때가 12월이니까 얘도 지금 오늘도 상한가 나갔는데요. 상당히 269%.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이걸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때. 다 잘라버렸고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다리 스튜디오도 OTT 사업까지 벌리면서 얘도 작년 12월부터 지금 얼마나 나갔냐? 그죠? 얼마나 나냐? 상당히 큰 수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소형주들이 지금 강한 장세에서 더군다나 어제도 상한가가 세개 나갔지만 오늘도 이 상한가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뭐 나노엔텍인가요? 바닥에서 뭐 이거 우리는 사지도 않았습니다. 나노엔텍 얘도 상한가를 쳤지만 그죠? 이때가 우리는 샀다가 지금 그죠? 떨어졌는데 지금 뭐 그래도 역시 수익은 깔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급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가는 종목을 주도주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유 정말 무섭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무서워요.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주도주를 갖고 갈수 있어야 수익이 커진다는 걸 이걸 배워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고 가서 큰 수익을 낼지 정말 자신이 없어합니다. 자,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면 월드엑스 지금 반도체인데요. 상당히 크게 갔죠. 그죠? 또 그럼 이제 반도체는 뭐 일단 미국에 하나가 이제 팁을 드린다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갖다가 들고서 흔들면서 인터뷰를 하고 삼성전자 사장이 백악관에 초빙 받아서 강요회의에 자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 반도체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리면서 전쟁 성포를 하면서 미국이 몇년 만에 인텔이 다시 인텔 뭐죠 파운드리 사업으로 진출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다시 개발하겠다. 참, 이렇게 굉장한 그 상황이 지금 변모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가 바이든 정부의 이제 인프라 구축, 인프라 5G 장비주하고 거기다가 반도체도 역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기업으로서는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투자를 받듯이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시장은,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너무 많이 커졌다는 거. 신용이 지금 자그마치, 21조 8천억까지. 그러면 이제 자금, 오늘도 752억이 늘었는데요. 자. 개인들의 자금은 지금 아직도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63조 9,400억이고요. CM의 잔고 금액이 68조 2천억이고 지금 130조입니다. 대기 자금이 130조는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거냐? 주도주가 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주도주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는 대로 샀기 때문에 큰 수익 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길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한독, 크린텍. 아니 뭐 이렇게 종목들이 뭐 나가나요? 그죠? 상당히 많이 갑니다. 굉장히 그 특히나 이제 바닥에서 가는 종목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죠? 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 종목들을 어떻게, 그러면 일단 또 하나가 지난번에 SK 이노베이션하고 SK하고 LG와 그 배터리 전쟁의 보상 합의가 끝남으로써 또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또한 수혜가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도 LG와 SK와 함께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하겠다, 개설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하면서 삼성 SDI가 현대차와 원통형 배터리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팔지를 않고 주가가 조정했어도 우리는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69만원이 다시 됐습니다. 80만원까지 넘어갔다가 여기서 주로 많이 샀는데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계속 들고 가서 178% 나 있는데요. 뭐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간다는 것이. 삼성 SDI 우선주도 아직도 많이 가고 있다. 상당히 이건 뭐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400몇 프로가 났는데요. 지금도 434%. 이런 걸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가니까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을 뭔지, 그 다음에 오늘 오래간만에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판에 이제 삼상 그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수소차도 좀 반등을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오늘 반등을 해주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그동안에 떨어졌던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에스트팜도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조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반등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래도 활성화돼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 딱 하나 5G 장비 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다. 전문가님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에 5G 장비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60일 통과하고 맞서 나가는 종목은 가장 강한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고 있는 화학 종목 그 다음에 해운주 이런 것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냥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죠?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럼 또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잘 보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종목을 집중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이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것들이 가지 못하고 제지들이 아세아 제지를 보면 또 신고가를 가면서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 버렸죠. 그죠? 예, 제가 우리가 이제 사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샀습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신고가를 내고 간다는 것은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동안에 예,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죠? 신고가로. 여러분이 근데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조정받는 걸 두려워해서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살자리거든요. 살자리 그 다음에 눌렀다 나가는 살자리. 그러니까 결국 신고가 나서 수익이 커지는 거죠. 요걸 제대로 배우면 상한가 나가고 신고가 나가고 수익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지 마세요. 올라갈 때 사야 돈이 되잖아요. 이 기본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의 몰빵해서 돈을 벌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이 적당한 분산은 굉장한.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뭐죠? 업종 분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10종 살라 그러면 업종 분산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시가총액별 분산. 시가총액별 분산이라는데 이걸 안 지켜요. 업종 분산을 했더니 같은 업종에 10종목 들고 와서 급등 나간다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땐 좋지만 떨어질 땐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이에요. 같이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분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가총액별로. 아니 나는 중소형주만 죽어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형주가 갈 때 아무것도 수익이 안 납니다. 잘. 그러니까 중소형주, 대형주를 골고루 담아라. 이렇게 중소형주 장에 갈 때는 얘가 더 많이 갖고 가시고 이건 좀 적게 가지고 가시면 골고루 섞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쪽에다 몰빵해버리면 못 갈 때 어떻게 업황이 살아나서 못 갈 때 걔네들은 수익을 크게 주지 못한다는 거. 이 몇 가지 원칙을 꼭 지키시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은 수요일 날이라 무료방송 준비하는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고요. 목요일 날 무료방송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같이 만나 뵙겠고요. 또 하나는 자 SBS BG의 방송 나가는 거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 팁을 받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도 4월 20일 날이죠. 4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3시 반에 또 합니다. 또 한번 공지를 해드릴 텐데 라이브 방송이 3시 30분인가요? 이렇게 또다시 라이브 방송을 SBS BG에서 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와서 궁금하신 것들은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그 투자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